2라운드 4경기 세판 중 가장 빅매치 김다영 대 김혜미의 대결입니다. 그대로 갔어요. 네, 예상했던 네. 대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김다영 선수의 이 젖히는 수 여기서 김혜미 선수는 타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버티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이 한 점을 살린다면 하나, 둘, 이쪽 미는 게 있거든요. 네, 다섯. 아, 먼저 밀어갑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방금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안 받는 거였는데요. 안 받고 중앙 쪽을 받으면 여기를 이렇게 둬서 포를 치면 못 넘어가나요? 여기를 젖히면 못 넘어가죠. 지금 먹여치고 다 돌리는 게 선수이니까 흑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김다영 선수 이수는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흑이 아예 그냥 여기까지 최대한으로 집을 내버리고 이곳이나 이곳으로 집을 내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버리는 진행을 한다면 그렇죠. 지금 김다영 선수 그건 대약수죠. 집으로는 한 수 꽤 손해를 봅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면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입니다. 그냥 젖혔어도 지금 네. 흑이 반발이 없었는데요. 확신이 없었을까요? 꼬부렸다면 있기 전에 먼저 여기를 이제 꼬부렸어도 받아야 되고 그때 여기를 이으면 받아야 되고 이렇게 단수 치면 쉬었는데 지금은 김혜미 선수가 여기서는 이제 반발이 들어갑니다. 맞지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혹시 김다영 선수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면 뭐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네. 여기서 이쪽을 밀다가 다시 여기서 수를 내버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든다면 여기 단수를 치고요. 나가면 이쪽을 밀고 꼬부릴 때 이런 식의 수법이죠. 네. 하나, 둘. 지금 여기 끊는 건 이쪽 끊는 게 있어서 견디고 이 네 점은 포기하면 일곱, 뭐 이것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홉. 김다영 선수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꼬부린 수가 완착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네. 이야기가 좀 다르죠. 그렇게 가려는 것 같죠? 네, 지금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럴듯하네요. 백이 이렇게 날 일자 가는 수도 있고 지금 백의 수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꼬부린 수 원래도 이제 백이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가 완착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 수가 통한다면 결정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혜미 선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싸움은 분명 무리였고요. 네. 그것을 김다영 선수가 응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덟. 지금 아예 다른 길로 갑니다. 전체를 흔들겠다는 뜻인데요? 네, 지금. 그런 강수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단 백은 세 점을 살릴 테고요. 지금 이렇게 살리면
그쵸. 여기 하변을 다시 받겠다는 네, 여기 건데요. 받아야 되는데 한 네. 칸이 선수입니다. 한 집을 확보하고 나서 여기 한집 나냐 안 나냐 싸움인데 이거는 김혜미 선수가 일단 좀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한 칸을 뛰기 전에 흑이 먼저 여기 하나 단수를 쳐서 뭐 교환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작전은 엄청난 올인 작전입니다. 마지막 승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김혜미 선수가 좀 무리스러워 보입니다. 여기 교환이 되고 나서 지금 이쪽도 다된 다음에 여기 한칸 뛰는 수에 대해서 이 백도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나와 끊는다면 이건 나가는 건쭉 밀어서 끊어지니까 흑이 이렇게 끊고 셋.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 젖히는 뒷맛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커버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건 흑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 변화에서 흑이 이쪽 나와 끊는 게안 되니까 이쪽 미는 수를 이제 두 번째로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게 좀더 나을까요? 네, 일단 이게 더 어렵네요. 네. 전 모양상으로는 근데 이것도 여기를 만약 이으면 백은 지금 살기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가 흑이 선수라고 해도 늘면 밀어서 지금 끊으면 이쪽 단점을 커버할 수가 없고요. 여기를 두면 끊어서 다음에 흑이 이쪽을 받을 때 이렇게 네. 치고 연결하면 이건 백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하변을 받기 전에 단수를 하나 쳐두는 게좀 좋았을 뻔했네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네, 여기 비슷한가요? 한칸 뛰었을 때 다음 그렇죠. 수가 하나,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셋. 교환이 있는 건데요. 네. 어차피 이 상황에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끊는 건 여기만 밀어도 똑같고요. 흑이 이쪽 부분을 받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받더라도 백이 여기 꽉 이으면 두 번에 잡는 수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칸 뛰어서 둬야 하는데 느낌은 백이 될것 같은 싸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안 보여서 일단 교환을 시키는데요. 지금 못 잡으면 김혜미 선수가 크게 망했죠. 네, 하변에 올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깨지면 집균형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 지금 네, 한 점을 잡고 타협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한 점을 빵 따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앙 쪽이 초토화된 만큼 이건 김다영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결국 결행을 못했기 때문에 백은 이제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백이 마늘모로 두는 게더 깔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여기를 밀어가면 중앙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수가 깔끔합니다. 이젠 집으로 확실하게 김다영 선수가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애초 흑이 이쪽을 찔러 들어갈 때부터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를 끊으면서 다시 두 점을 생환시켰으니까 집으로 네. 여기서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흑이 여기 세 점 잡은 것이 더 큰지 아니면 여기가 깨진 것이 큰지를 판단해봐야 하는데 흑의 마지막 보가였던 만큼 지금 중앙 쪽이 이렇게 초토화되는 게 훨씬 가치가 있어 보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김대환 선수가 네. 약간 여지를 줬다고 해야죠. 어차피 지금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네. 마늘모를 두면 좀 더 확실한 상황에서 네. 좀 어렵게 갑니다.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를 두고 끊을 때 여기 미는 게 선수라면 어차피 지금 잡힐 걱정을 할 것 같지는 않죠. 밀고 사는 네, 것도. 늘기만 네. 해도 한 집 정도는 쉽게 확보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끊지를 못했네요. 이것은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죠. 네, 백이 지키면 이제 흑 선수로 끝내기 들어갈 텐데요. 백이 이곳을 지키면 이제 전체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백집은 53집이 납니다. 백집은 크게 바뀐 것이 없네요. 다섯. 집은 한 56, 7집. 뭐 집으로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래도 네, 덤이 부담스러운 형세로 보여집니다. 네. 아주 묘하게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 둘, 셋, 넷, 김혜민 선수가 그나마 다섯, 좀 최선의 여섯, 선택을 한 것으로 일곱, 보여지네요. 여덟, 아홉. 네, 그래도 덤을 빼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흑이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로 보여지는데요. 거길 백이 뒀다고 생각하면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다음에 이제 찝고 한 점 잡는 게 반상 최대니까 네. 엄청나게 큰 자리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 둔 곳 근처에 집을 만드는 건 작나요? 이쪽 어딘가요? 네. 여기가 더 큽니다. 여기는 백이 뒀을 때 지금 두 점 잡는 게 있어서 뭐 선수성까지는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에 한칸 뛰는 걸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이 반선수성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그 자리 갔고요. 김다영 선수는 이런 자리를 아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뭐 중앙 쪽이 서로 정의가 되었으니까 네. 다르게 활용하기보다는 이렇게 활용화하고 다음 큰 곳을 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선수만 하더라도 흑이 다시 뒀을 때 행마가 좀 제약이 있겠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혜민 선수가 불리하지만 계속 선수를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수 끝내기는 다 해둡니다. 네. 지금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고 네. 이 정도 차이에서 역전당하는 것은 뭐 여바 리그에서는 흔하게 네. 뭐 여바 리그뿐만이 아니라 남자 초일류 기사들도 초읽기 상황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죠. 속기 대국에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차이가 뭐 한 반면 네다섯 집 정도, 네 집, 아까 차이는 이제 네 집이었죠. 개가를 했을 때는 네. 그 정도 이제 흑이 앞서고 있다면 제가 이제 계산에 넣지 못한 어떤 두터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끝내기에서 약간 뭐 한두 집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전원대를 가기 전 김대현 선수가 여기 갔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벌써, 안 되죠. 네, 백이 좀 당했습니다. 네. 이수로는 이 자리를 미리 교환하는 것이 뭐 언제든지 확실한 선수였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김혜민 선수가 그래도 냉정하게 두고 역시 천천히 추격하는 이 모습 관록이 느껴집니다. 상전 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뒷맛이 고약합니다. 이런 데를 갖다 붙여서 뭔가를 시도할 때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단수 치면서 지금 중앙 전체가 아직 끊어지면 4활이 걸리니까 네. 백이 뒷맛이 고약한 자리입니다. 그냥 여기를 들여다보면 백이 찝어서 둘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 붙여두고 뒤로 막을 때 여기를 들여다보면 좀 심각하게 당할 수 있는 형태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 순 재밌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지금 이 치중을 보고 있어요. 아, 흑이 네. 이쪽을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치중을 했다면, 먼저 치중 가고 이렇게 뒀다면, 흑이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뒀을 때도 지금 잡을 수 있는지가 확실친 맞아요. 않은 형태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네, 먼저 손해를 봐주면요. 네, 그래서 먼저 젖혀서. 이쪽으로 받으면 이제 이쪽 끝내기를 할 때 이 교환 자체가 득이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이쪽은 가능해지네요. 대신에 이 젖힌 수는 약간 손해가 되곤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네, 바로 갑니다. 네, 손해가 될 뻔한 자리에서 김대현 선수가 노련하게 틀어 막았습니다. 초반 포석 감각이나 지금 이 중앙전에서는 양 선수가 좀 눈에 보이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김혜민 선수 약간의 이 무리수를 제외하면 확실히 수준 높은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상변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 된 김다영 선수입니다. 저렇게 된다면 아까 이제 제가 계산한 것과 마지막 하나, 둘, 셋, 다시 뭐 별 차이가 넷, 없고요. 다섯, 더미 여섯, 부담스럽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선수 끝내기로 시간을 벌었고요. 그 다음 어디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앙 부근이 이제 와서는 커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정리가 됐고 여기도 정리가 됐다면 이쪽 부근을 김혜민 선수가 빨리 손을 댈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변 쪽도 일곱, 선수로 여덟, 좀 정리를 해놔야 아홉. 되나요? 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백이 역으로 두는 게 꽤 크네요. 정리를 할 때는 여기를 네. 두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치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좀 백으로서 뒷맛이 고약한 자리가 되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정리하나 이렇게 정리하나 어쨌든 다음에 여기가 흙에 걸리라고 본다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흙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만히 치받았습니다. 백 보고 막을 하는 거죠. 어차피 다음에 여기는 흙이 젖혀서 정리를 하는 자리니까 그렇네요. 네, 비슷합니다. 백이 이쪽 부근을 먼저 두는 것과 흙이 두는 것은 그래도 꽤 차이가 나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와 맞죠. 여기가 반상 최대의 자리로 보이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혜민 선수가 지금 끝내기에서 좀 고민이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있죠. 이쪽도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다음에 흙이 여기를 젖혀간다면 받을 때 이렇게 마늘목까지 선수입니다. 아, 네. 아주 기분 좋게 끝내기가 되는 자리고요. 아, 그쪽 갑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백이 막고 나서 입구자를 하는 게 역끝내기로 나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끝내기 네. 하는 수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끊는 게 있잖아요. 네. 여차하면 흙에 집을 낼 때 백 여기를 갖다 붙이는 끝내기가 있어서 못 찔러요. 찌르면 그때 여기 끊는 네. 게 있죠. 김다영 선수도 마늘목까지 가야겠네요. 특히 이 국을 보고 이 대국으로 오니까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 하나. 흐름 자체가 좀 달랐죠. 이바둑도 전투는 네. 있었습니다만 서로 갖출 걸 갖추고 나서 좀 안정적인 전투를 하는 바둑이라면 네. 이민진 선수와 문도원 선수의 바둑은 좀 이렇게 서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상대의 빈틈을 찔러가는 전투였으니까요.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백이 지켜가자 혹시 그 끝내기가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또 받아두고요. 이제는 김다영 선수도 중앙을 향해야 합니다. 사활이 걸리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 부분이 가장 큽니다. 백도 잘못 뒀다가는 끊어지니까 그건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 이쪽을 두든 이쪽을 두든 셋, 두 칸은 다섯, 끊어질 것 같아요. 네. 일곱. 오, 두 점을 두텁게 맞나요? 역끝내기 의미가 있다는 뜻인데 좀 중앙보다 크다고 봤네요. 여기가 흙이 잡으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끊고 나서 여기를 젖히면 잡혔죠. 아,
그래서 이제 역끝내기 네. 의미로 뒀는데 여기를 두면 백이 단수 치고 아래를 내려서면 되니까 사실 큰 자리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별로 안 커 보이는데요. 이러다 보면 다시 바둑이 미세해질까요?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몇 집만 손해봐도 바로 역전 모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계산을 좀 정밀하게 해볼 필요가 3, 있겠습니다. 약간 백이 끝내기 손해보고 5, 있네요. 6, 7. 지금 저 형태가 나중에 여기 젖히면 백 입장에서는 정말 난리 나거든요. 다 견뎌야 되나요? 바로 물어봅니다. 이거 네, 백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난리 났죠. 새 집이 나요. 그렇다고 늦춰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당하면은 이수가 네. 이미 한 여섯 집도 안 되는 자리가 됩니다. 약 여섯 집 자리. 여기가 여섯 집만 될 리가 없죠. 거기서 한번 손해를 보고 셋. 입고 네. 찝을 때 5, 거기서 이은수도 이수보다는 좋은 응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친다든지 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 패를 굴복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다영 선수의 안색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이은수로 네. 여기를 일선에 내려섰다면요. 지금 붙이는 것은 늘고 나서 아래로 넘어가면은 가능했죠. 네. 그럼 흙은 젖혀야 되고 백이 늘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정리됩니다. 백이 다섯 집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백 집이 세 집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는 있지만 여기 패도 있고 해서 백이 한 집 이상 지금 손해를 봤습니다. 갑자기 판이 요동을 치네요. 이거는 근데 느낌상은 백이 꽤 당해서 제대로 한번 형체 판단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김다영 셋. 선수 저절로 한숨이 나오죠. 왠지 입고 나서는 바로 젖히는 수를 봤던 것 같습니다. 흙의 착점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굴복을 했고요. 미세한 바둑에서 이렇게 당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쉽사리 손길이 잘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지켜뒀고요. 우변이 다섯 집은 날 곳이었는데 세 집으로 줄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상 최대인 곳 마지막으로 김혜민 선수의 손으로 돌아왔고요. 네, 지금 분위기는 역전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애초에 백이 여기 두 점을 살린 것으로 여기를 한 칸을 띄었다면 네. 흑이 오히려 실전처럼 끝내기 해야 할지 여기 두 점을 잡고 백이 단수치고 내려서는 것을 허용해야 할지 그게 어렵거든요. 네. 찍는 수가 자체로도 뭐 별로 이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찝고 그때도 내려서는 게 정수였다면 내려서고 백이 다섯 집만 남니다. 그럼 여기서 두 집 손해고 여기 한 칸 안 띄고 여기 이은 게 한 두 집 손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네 집 정도를 우중왕 쪽에서 당했는데 네 집이라면 뭐 엄청난 차이니까 지금 역전 흐름입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미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김혜민 선수가 약간 덤에 걸렸으니까요. 자, 이 바둑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다영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결 잠시 후 보내드립니다. 2라운드 4경기 이제 한 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바둑은 미세하게 김혜민 선수가 역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지금 이쪽 부근에서 한 세네 집 정도는 확실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갑자기 국면이 요동을 쳤는데요. 맞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백이 권리가 되고 이곳은 흑의 권리이고요. 백이 이쪽을 연결하는 게 남은 자리 중에 좀 커 보이는데요. 네. 한 집, 두 집, 세 집. 좌변 쪽 호구. 네, 여기와 여기가 거의 맞보기성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둘. 약간 적극적으로 쳤네요. 돋네요. 네. 이것은 이제 여기는 끊어지지만 이렇게 한 칸 띄었을 때 뭔가 좀 선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석은 김혜민 선수가 4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지금 막았어요. 막았을 때는 이수가 됩니다. 거의 선수성으로 지금 처리가 되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네. 계산은 좀 깔끔해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김다영 선수의 손이 더디게 나옵니다. 좀 여유가 있었는데 우변에서 당한 뒤로는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으로 느낀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김혜민 선수가 이겼어요. 네, 역전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큰 차이는 아니지만 김다영 선수가 확실히 우세했던 바둑에서 지금은 김혜민 선수가 그 빈틈을 찔러 들어와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게 득인가요? 혹시
별로 득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쪽에서 백이 약 두 집을 당하고 다섯 집, 다섯 느낌상 이제 여기가 한 다섯 집 반 정도 자리고 여기가 한 최하 여덟 집. 네. 그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두세 집 또 사는 과정에서 두 집 정도 손해를 봤다는 얘긴 거죠? 네. 지금 여기가 백이 먼저 뒀으면 흙이 네. 이쪽을 지킬 때 백이 아래를 막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 차이를 지금 계산해 보면 도대체 몇 집 차이인가요? 꽤 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받을 때 여기를 막고 올라서면 지금 거의 선수로 처리될 수도 있는 형태니까요. 네. 지금 그런 걸 다 계산해 보면 뭐 차이가 엄청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거의 다섯 집 날린 것 같아요. 네.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아, 이쪽 하변이요? 네. 하변이 나간다면 마지막. 이쪽을 나간다면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지금 여섯 집짜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여섯 집짜리 끝내기고요. 이곳은 한 집, 두 집, 세 집, 한 점을 끊어 잡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 한 다섯 집,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약간 더 클지도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혜민 선수가 유리해서 거기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게 선수라서 여기 패를 노리면 그렇네요. 자체로 뭐 걸리는 게 있어서요. 네. 지금은 패를 들어가지 않아도 흑승은 확실해 보입니다. 김혜미 선수가 상대 전적 2전 2패였는데 드디어 김다영 선수에게 지금 첫 승을 거두기 일보 직전이고요. 내용면에 있어서는 김다영 선수가 분명 중반에 이바둥을 잡았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을 텐데 네. 이제 그걸 무너뜨렸으니까요. 본인의 스타일을 잘 살렸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냉정해지는 거는 저라면 이바둑 여기서 광분하고 던졌을 것 같은데요. 김혜민 선수 대단하네요. 물론 이제 끝내기에서 김다영 선수가 제대로 끝내기 했다면 약간이라도 지는 바둑이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정도 차이라면 실전처럼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둘. 뭔가 흐름은 여기가 다 깨져서 더 세게 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 맛이 안 나는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냉정한 면을 네. 높이 사고 싶습니다. 네, 선수 끝내기 다 해두고 받아둡니다. 이제 정리는 다 됐습니다. 지금 큰 자리는 이쪽이 있죠. 여기를 찌르고 쌍립으로 치받는 게 다음에 하나 찌른다면 지금 여기까지 갈 수가 필요합니다. 백이 이렇게 두고 나서 흙이 받지 않았을 때는 네. 나중에 공배가 채워지면 여기를 흙이 받아야 돼요. 네 집이 넘는 자리입니다. 그렇네요. 네 집이 넘습니다.
그 정도라면 백이 살리자마자 흑이 바로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 역근내기 두 집이면 크죠. 둘, 네. 셋, 넷, 다섯. 네, 역시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김다영 선수가 이런 곳에 패는 뭐 당연히 버텨야 합니다. 네. 거들떠도 안 보고 있어요. 버티긴 버티겠지만 흙이 해소하면서 백대마가 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끝내기를 했을 때로 한번 볼까요? 끝내기를 할 때 만약 패를 흙이 들어가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거 약간 어차피 상관 없을까요? 아니죠, 상관 있죠. 그렇죠. 네. 연결하면서 또 패값 나오니까요. 혹은 그런 것도 다 패감이 되는군요. 네, 여기서 안 받는다면 애초에 쌍립이 오히려 여기 받는 것보다 손해니까요. 네. 백도 자체 패감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여기 둘, 패감이 좀 셋,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쪽의 네. 패감, 여기 여섯, 찔러 들어가는 패감, 일곱, 먹여치는 여덟. 수 가능합니다. 결국 쪽을 받았어요. 네, 버티질 못했습니다. 눈물의 후퇴인데요. 거기까지 호수로 받아야 된다면 김혜민 선수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상기 젖히는 것도 꽤 커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네 집 정도니까요. 잘 돼야 네 집이니까 중앙 쪽이 더 크긴 하죠. 네. 마지막 하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했고요. 네, 지금 우상 쪽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상 최대, 그 외에 큰 자리는 별로 없는데요. 김다영 선수가 이런 곳은 지금 먼저 찔러두는 편이 득인지 좀 애매하네요. 흙이 불리한 상황이었다면 지금도 패를 들어갔겠죠. 네, 지금 여기가 네.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면 여기 패 들어가서 지금 이쪽에 다 걸릴 수 있어서 네. 그쪽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김혜민 선수가 적당히 이곳을 안 노려도 흑승은 불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은 계산이 이제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저런 패를 쉽게 양보한다는 것은 본인이 이겼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네요. 네, 앞선 상황에서는 뭐 개가 확실히 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김혜민 선수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혜민 선수의 이 평점에서 끝내기가 좀 낮게 평가받지 않았었나요? 아, 그랬죠. 여섯, 일곱. 오늘의 끝내기는 어땠나요? 오늘은 완벽한데요. 지금 먹여치는 수가
나중에 흙이 여기를 받지 않았을 때 백치중 가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놓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걸 노리는 차원이 됩니다. 아, 네. 바뀌어야 한 집이지만 김다영 선수도 하나, 끝까지 최선을 셋, 다하고 있고요. 넷, 그런데 지금 좀 다섯, 안색이 여섯, 어두워진 것을 일곱, 보면 확실히 지금은 여덟, 네, 계산이 되고 있는 넷. 것 같습니다. 앞선 상황에 비해서 안색이 많이 어두워졌죠? 지금 김혜미 선수가 이쪽으로 지키면 다음에 여기를 찝어서 이 패를 노리면서 여기 끊는 걸 노리는 것이 세 집짜리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맞보기하면 끝내기에서 흙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김혜민 선수가 확실히 올 시즌은 다르네요. 셋 지난 넷 시즌의 부진을 다섯 초반부터 여섯 분풀이 하고 있어요. 일곱 그리고 뭔가 그 대국 내용에 있어서도 예전에 김혜민 선수가 보여줬던 어떤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바둑의 모습이 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지막 숙제를 던집니다. 김혜미 선수는 지금 노타임으로 뒀잖아요. 뭐 별로 어려운 네. 숙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지금 백이 한번더 두면? 손 뺍니다. 어차피 둔 순간 두 번을 둬야 되니까 바로 네. 안 두는군요. 여기서 흙이 안쪽에서 어떻게 받아도 그 네. 다음에 나중에 이제 두번 가일 수가 필요하니까요. 이미 백이 득을 봤는데 여기를 둘때 흙이 다른 끝내기를 가면 백이 오히려 작은 자리를 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둘. 그래도 일단 헷갈리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네. 김혜민 선수가 이런 데를 찝어서 이을 때 여기 패를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을 방비한다는 의미도 있고 몇 가지 차원으로 네. 생각해 봤을 때 불리한 입장에서는 저곳을 두는 게 괜찮아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김혜민 선수는 셋, 받으면 당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손을 빼야죠. 여덟, 아홉. 왜 봤죠? 받을 이유가 아예 없었는데요. 딱히 수강하는 곳은 네,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지금 한 집을 더 당했는데요. 애초에 이제 여기 있는 게 네. 흙의 권리라고 하나, 봤었고, 언제든지 둘, 선수였잖아요. 여기를 셋, 먹여치기 전에요. 넷, 다섯. 먹여치고 받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봤을 때 둘레 여섯 아홉 집 지금은 둘레 여덟 집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 패를 백이 이기려지 이거 근데 다시 봐야 그곳은 되나요? 아니, 너무 쉬운 데를 왜 봤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다시 형세 분석을 넷,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유가 있다면 이제 거길 찝을 때 넷. 백이 여기를 버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라면 말은 되는데요. 그리고 만약 백이 여길 받아야 하면 흙이 여길 끊어서 어차피 흙승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 이 패를 못 들어가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김다영 선수 이 패를 마지막 들어가기에는 이제 하나, 백돌 전체가 걸려 둘, 있어서 셋, 넷. 쉽지는 않죠. 아. 아, 저렇게 받아야 된다면
흙이 손해본 것만은 분명한데요. 저렇게 받아야 된다면 그래도 흑승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흙은 새 집을 얻었고요. 이제 남은 자리는 하변의 두 집이 가장 커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흙이 한 집 정도 손해를 봤지만 흑승은 불변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패를 버틸 수 있었다면 반집 승부까지 갔을 텐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패감이 없어서 결국 패를 버티지 못했고요. 김혜미 선수의 반면 9집 승으로 보여지는데요. 9집이면 2집 반. 미세하진 않네요. 네. 이곳을 버티는 게 딱 세 집 차이니까 네. 어쩔 수 없긴 했지만 딱 그만큼 지금 부족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뭐 흑승은 확실하죠. 이제는 뭐 더 이상의 변수가 있을 곳은 없고요. 네, 선수 끝내기 한 집 한 집 해두고 결국 하변으로 김다영 선수 손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끝내기가 진행됐을 때 약 두 집 반 차이라면 그리고 흑이 여기서 최선을 다해 끝내기 했어도 세 집 반 차이. 그렇다면 여기서 김다영 선수가 손해본 만큼 지금 패했죠. 여기서 한 네다섯 집 지금 손해를 보고 나서 이런 차이니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김혜민 선수가 그만큼 분명히 흔들리고 뭔가 제풀에 쓰러질 것 같은 타이밍에 쓰러지지 않으니까 이런 찬스가 오는 겁니다. 자, 인내를 하고 기다리니까 결국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다 끝났죠. 있고 흙이 이제 여기를 받는 게 마지막 이제 승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네. 이곳을 받지 않으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그렇네요. 엄청 없어지네요, 집이. 맞고 여기를 두고 마지막 하나, 둘. 쪽 단수 치면 네. 끝이 났는데요. 지금은 김다영 선수도 그렇고 김혜미 선수도 그렇고 마지막. 이런 상황에서 네. 계산을 실수할 네. 선수들은 세. 절대 아니고요. 네. 김다영 선수가 중반에 뭐가 이상했을까 또 끝내기에서 어디가 잘못됐을까를 좀 판단해보는 자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끝내기 또는 개가 때문에 시간을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분명히 중반에는 잡았다고 네. 생각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저런 아쉬워하는 제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팀의 패배는 결정이 되었지만 후방 건설 입장에서는
결국 팀의 맏언니이자 이 정신적 지주 일지명 김혜미 선수가 잘해주는 것이 1년 농사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의미 있는 1승이 되고 있고요. 참 대단합니다. 한 명이 기둥처럼 딱 지키고 서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저도 김혜미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봤고 뭐 배윤진 캐스터는 친구니까요. 네. 더욱더 이제 가까이서 봤을 텐데 냉정하게 김혜미 선수가 노력파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뭐 이런 타입의 선수는 아니지만 제가 김혜미 선수를 높이 네. 평가하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약 20년 이상을 뭔가 그래도 계속 바둑과 함께한다는 느낌?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하고 그게 성적을 내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입단하자마자는 잠시 학업 쪽에 열중을 하다가 네.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 좀 바로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곳도 숨어있는 집이 있었네요. 제가 섣부르게 김칫국을 마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2017년에 한국 여자 바둑계가 세계 여자 바둑계를 완전히 제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라운드, 2라운드를 딱 보니까 올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전체적인 층이 두텁고 안정감이 네. 있네요. 아, 지금 돌을 걷었고요. 네, 지금 공배만 남은 상황, 김혜민 선수의 승리가 유력했고요. 돌을 걷었는데 역시 손해를 봤던 그쪽으로 가죠. 네, 아 지금 호구 치고 붙일 때 일선 내려서는 게 득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지금 거기만 해도 뭐 두 집은 그냥 당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아쉬웠던 부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실수를 다 알고 있어요. 두 점을 가볍게 봤어야 한다는 것도 지금 아, 이야기를 하는 네. 중이고요. 마지막 종반에는 시간을 쓰면서 그 부분을 계속 복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승자인 김혜민 선수는 기다려주고 있는 입장이네요. 네, 김혜민 선수가 팀에게 유일하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흑불계 승입니다. 경기 후반 건설의 든든한 맏언니 김혜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두 판 여수 거북선이 가져갔기 때문에 최종 스코어는 2-1이 됐습니다. 이현욱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감독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1라운드에 이어서 여수 거북선 2라운드도 네.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 건설은 1라운드에 이어 이번에도 팀 승부는 패배를 했는데요. 유일하게 김혜민 선수가 계속 승리는 가져다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혜민 선수의 뒤를 누가 받쳐주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중국 용병 판양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아쉽게 패했고요. 네. 이번 라운드에서는 김은선 선수의 2연패 그리고 문도원 선수의 이 첫 출전에서의 패배가 아쉬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경기 후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가 펼쳐지겠는데요. 3라운드는 서울 바둑객 품격과 포항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은 1라운드 휴번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판 치렀고 1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 바둑객 품격이 이제 시작 단계긴 하지만 연패는 끊어야 하거든요. 네,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고 송태곤 감독의 주름이 좀 늘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선수들이 모두 이제 워밍업은 끝났고 몸이 풀렸잖아요. 3라운드부터 더욱더 치열하고 제대로 된 승부가 기다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승부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라운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3라운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찾아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